네가 있겠지요? 엄마! 누나도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 자식 이런 거 한두 번 해보나? 봐봐, 그 사람 없는 곳에 들어올 때는 말이야, 뒷발을 조금만 살짝 들고, 어? 조심히, 조심히. 이렇게, 이렇게. 닌자 걸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알았어? 엄마, 너 지금 여기 소풍 왔어? 어? 여기가 네 집이야? 어? 우린 지금 훔치러 들어온 거 아니야, 훔치러. 도둑이 불 켜고 나 여기 있어 하고 물건 훔친 거 봤어 못 봤어? 어? 불 꺼, 이 자식아. 먹을 거좀 찾았어?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레스토랑 맞아? 진짜 양파 껍데기조차 보이질 않냐? 그래, 그건 어디 있는 거지? 야! 우리야? 얌마,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건 뭐 독약이야? 돌덩이야? 짱돌이야?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만 찾아? 이거 어디 있었어? 빨리 가지고 도망가자. 야, 임마, 이게 다 음식이잖아! 너 고기만 음식이냐? 원래? 얘 고기도 있네? 뭐? 고기? 와, 고기다, 고기! 이게 회야? 아, 육회? 몸에 하나 쏘? 배터! 그럼 이거 구워 먹자. 구워 먹으면 되지, 응? 그러니까 지금 빨리 구워 먹으면 되잖아, 응? 어? 고기 먹고 싶어, 고기! 그럼 후딱 굽고 불에 한번 슝한 다음에 나가서 먹는 거다. 알았지? 빨리 망해놔봐, 짜샤. 잘못했다고, 씨. 결혼 못 나가, 씨. 이거 봐. 나 없다고 이런 것도 하나 정리 안 해놓고, 씨. 음식 만들다 집에 갈 시간 됐다고 집에 갔구만. 엄마, 너뭐 하는 짓이야?
죽인 거 아니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 저한테 왜 그러세요? 혹시 셰프님이셨어요? 아이고 셰프님 죄송합니다. 제가 셰프님도 몰라보고 당연히 이 늦은 밤까지 연습하고 계신 걸 모르고 제가 주제 넘게 방해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셰프님, 이 요리는 뭐예요? 셰프님 요리는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 가르쳐주세요, 셰프님.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 이건 말이야? 아, 셰프님. 셰프님! 셰프님이 저렇게 저 사람만 챙기는 건 부조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부디 하야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면 이 은혜... 아, 알겠어. 요리의 기본은 재료 손질이니까 일단 아까부터 손질하고 있어. 거기 보조! 사과 좀... 그만 처먹고 양파랑 같이 손질해. 세마, 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저는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고작 고기 굽는 건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요리다운 요리를 하고 싶어요. 이게 뭐야 진짜. 저 이거 하고서 그런 말 하는 거야? 그럴 거면 당장 때려쳐! 말로만 열심히 한다는데 요즘 애들아 진짜 셰프가 뭐야? 뭐가? 어제도 그래요. 첫 출근인데 배운 게 뭐가 있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켜대기만 하고. 그치, 시키기만 하고. 아니 자기는 무슨 처음부터 잘했나? 올챙이적 생각 안 하나? 정말 어이가 없어. 그치, 못했지. 잘했으면 이러고 있나? 아니 사람이 정이란 게 없어요. 정이란 게 후고 하나 잘못했다고 내치나? 뭐 했는데? 가스불 안 끄고 와서 잠그고 냄비에 있던 거 보내줬더니 오늘부터 나오지 말래네? 너무하지 않아요? 그쵸? 아... 양파 많이 맵지? 그건 나만의 비법인데 알려줄까? 뭔데 뭔데? 이렇게 눈 밑에 양파를 가져다 대면 안 맵지. 아 뭐야! 아 이거 너무 맵잖아! 그럼 여러 번 문지르면 되지. 아이씨!